안녕하세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아침 3분 공감입니다. 피곤이 바위돌처럼 몸과 마음을 누르는 목요일 아침인 것 같아요. 묵묵히 달려가는 열차처럼 마음의 엔진에 시동키를 꽂아봅니다. 12월에는 봄을 기다리지 말고 힘껏 겨울을 이겨내려 애써야 하는 것처럼 전염병으로 어려운 요즘 지혜와 노력으로 전 국민이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삶이 동사가 아니라 감탄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요. 시험 보는 수험생들에게도 힘내라고 힘찬 응원 드려봅니다. 오늘도 힘차게 파이팅 하세요! 아침에 함께하면 참 좋은 글. 오늘은요, 나는 몰랐다 입니다. 인생이라는 나무에는 슬픔도 한 송이 꽃이라는 것을.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펄떡이는 날개가 아니라 펄떡이는 심장이라는 것을. 진정한 비상이란 돼지가 아니라 나를 벗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절망이란 불청객과 같지만 희망이란 초대를 받아야만 찾아오는 손님과 같다는 것을. 12월에는 봄을 기다리지 말고 힘껏 겨울을 이겨내려 애써야 한다는 것을. 친구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도와줘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군가를 사랑해도 되는지 알고 싶다면 그와 함께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을. 시간은 멈출 수 없지만 시계는 잠시 꺼둘 수 있다는 것을. 성공이란 종이 비행기와 같아 접는 시간보다 날아다니는 시간이 더 짧다는 것을. 행복과 불행 사이의 거리는 한 뼘에 불과하다는 것을. 삶은 동사가 아니라 감탄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인생이란 결국 자신의 삶을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을 깨우치는 일이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 나는 내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글, 구성, 윤정근, 낭송, 이온겸. 오늘의 노래 여행 스케치가 부릅니다. 기분 좋은 상상. Loving you, I'm loving you. 솜사탕 같은 구름에 가득 이렇게 쓰고 싶다고. Loving you, I'm loving you.
지났진 너 안녕.